오늘 어버이 주일에 아름다운 꽃을 우리 어른들이 가슴에 다셨는데 꽃처럼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10년 후, 30년 후 우리 사회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미래는 장밋빛이 아니라 어두운 잿빛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수축사회라고 부릅니다. 성장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는 부제로 기록된 이 책은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는 팽창하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수축사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도 이러한 미래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리교인이 10년간 38만 1679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암울한 미래일 뿐 개혁과 갱신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이 최윤식 박사는 오늘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구약의 바벨론 포로기 시대와 같다고 진단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양적인 성장, 물질적인 부요를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적인 성숙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다니엘의 1편 단심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물질이 다스리는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도 돈을 그리스도로 섬기며 사는 게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 그리스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비록 몸은 당시의 세상을 통치하던 바사왕, 역사 속에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사왕의 신하로 살았지만 영혼만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삶의 현실이 어땠는지 1장에서 자세히 기록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바사 제국의 왕이 다스리던 그 궁중에서 술을 관장하는 관원이었습니다. 고대의 술 관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고위 관료입니다. 왕에 대한 독살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술 관원은 아무나 맡지 못하고 신임이 두터운 사람들에게만 맡기는 최측근의 요직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백성이었지만 바사 제국의 최고의 통치권자인 왕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부러울 곳 없었던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느헤미야의 삶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인생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명이 들어가는데 이 사명은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콜링,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미션을 맡기는 겁니다. 과제를 주시는 거고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 사명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그게 아프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로,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며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수산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땅에서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그 성이 훼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큰 부담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사명이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 사명이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들꽃도 꽃을 피는 사명이 있고 사과나무도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는 귀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죠. 느헤미야만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셨고 가정으로 불러주셨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수천 키로 떨어져 있는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고 멀리서 울며 슬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애타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땐 잘 못 느끼는데 자녀들이 점점 커갈수록 닿을 수 없을 만큼 멀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장성하고 출가하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처럼 수천 키로 떨어져 있는 고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아픈 심정으로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유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은 손이 닿을 수도 없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애타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아멘.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슬레 월에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니산월, 우리로 얘기하면 4월입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의 반대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생산성이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도 키울 수 없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에 찬 얼굴이 드러나서 왕이 그에게 왜 그런지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느헤미야는 짧은 순간에도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명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일을 내 뜻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삶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기도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오려면 그냥 안 나옵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이런 화살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지만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가 너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다. 성령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치고 왕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에게 자신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읍을 중건하라는 조서를 내려줄 것과 가는 길을 활짝 열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까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8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하고.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맛보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걸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참고 인내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운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간증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하나님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돌아와서 자신이 온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성전의 상황이 어떤지를 깊은 야밤에 혼자 둘러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을 성급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은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은 이것을 잘 증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자신의 겉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랬기에 왕의 마음을 설득하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밝혔을 때 사람들은 그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로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느헤미야가 왕이 자기에게 행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들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의 말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와 저항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도록 회방하는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통해서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알기만 해도 반은 이겨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방해와 대적이 나타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보다 그들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주도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총독 방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흥왕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막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뭘로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로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이 계획이 왕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느헤미야님이 왕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왕이 재정도 주고 권한도 줬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위축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방해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방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도 있고 회방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어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사단의 회방이 아무리 거세고 강해도 진리의 말씀,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자 하면 목사님만 불렀다고 생각해. 저 같은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부르신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가정으로 부르셨고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뭘로 키우실 수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느헤미야처럼 은밀하게 하십시오. 나팔 불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단의 회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저항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돌파하세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교회와 가정, 저마다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